서울 체이서 시즌2 하루 만에 다시 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에 단오절 이벤트 조각상자 내가 혹시 가르몬 조각 나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들어가고요. 어제 까먹고 안 만든 워그레이몬 만들겠습니다. 워그레이몬을 만드는 것도 계산해서 킨 건데 까먹었어요. 만들어야죠. 자 일단 갑니다. 단오절 이벤트에서 두 종류의 조각이 나오는데 나는 이게 왜 나눠져 있는지 몰랐었는데 말로는 위 상자에서는 그레이몬, 지오 그레이몬, 블랙 그레이몬 그리고 허드라몬 그런 유형으로 다섯 조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당장 눈에 띄었던 거는 블랙 그레이몬, 지오 그레이몬, 그레이몬. 특히 뭐 버드라몬은 잘 안 쓰잖아요. 별로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 그레이몬 공룡 3마리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트라이크 드라몬 뽑기에서 블랙 그레이몬 다음으로 좋다는 그거랑 벌몬 같은 쓰레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댓글에 써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것보다 일단은 뭐 단오절 이벤트 하루하고 좀 더 남았죠. 내가 가로로몬 조각이 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준다고 합니다. 단오절 기념이라서 줄 줄 알았는데 보상 자체가 많이 구려보여요? 구려보이고 정확히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위에 있는 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래에서 버드라몬 조각이 안 나온다면 몇 개 있죠? 아래 걸 내가 확인해서 한번 보죠. 볼까요? 오픈 아 도베르몬, 구미호몬, 스트라이크몬, 캐논벌몬 이런 식으로 있네. 네 개네요. 위에가 그러면은 그레이몬, 블랙그레이몬, 지오그레이몬, 버드라몬 이렇게 네 개인가 보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맥스에서 이거 하지 뭐. 도베르몬 뽑죠? 뽑고요. 어차피 다 안 쓸 거기 때문에 2년을 모아야 되니까 도베르몬이 조금 낫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야 자 우리 메탈그레이몬 진화시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 진화시키면 되죠. 바로 그냥 스급 해놨어요. 얘가 서브오픈 페스티벌 때 조각을 100개를 주는데 100개가 아니라 그때 70개였나 80개였나 받을 게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80개를 못 받으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모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또 모였더라고요. 얘네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모이게 돼있더라고요. 자 진화하죠. 무려 워그레이몬인데 진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승급시키고 전투력을 봤는데 53,495 얘는 53,480 전투력이 비슷합니다. 보다시피 장비가 얘가 훨씬 더 여기 이거 45,51에 얘는 53,76 훨씬 더 높게 투자가 되어있고요. 같은 경우에는 방어에 하나 더 투자되어 있고 무기 강화가 4개가 됐거든요. 이게 각성석이 4개면 거의 16개, 8개, 24개, 4개, 24개 거의 30개 정도, 30개 넘는 31개가 더 들어갔는데 얘한테 무기에 각성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투력이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전투력이 강함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 전투력이 낮아도 디지몬 자체가 세면은 훨씬 더 강하거든요. 16급도 그렇고 15급 내에서도 그렇고요. 전투력은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꼴을 보니까 기본 전투력은 얘가 더 높나 보다. 그래도 강함 자체를 놓고 보면 얘가 더 훨씬 셀 거라고. 방어력이 비슷하네. 어찌됐건 진화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진화는 외형만 변하고 전투력이 안 올라갑니다. 진화를 해도 지금은 똑같아요. 뭐 스킬의 개수가 더 올라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고 스킬 이름만 바뀌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랭커들 보시면은 자 왕의 전쟁 보시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마 궁극체로 진화할 만큼 풀렸는데 그냥 진화 안 시킨 걸 겁니다. 아마도 다 진화시켜놨구나. 근데 이거 진화시킨다고 해서 능력이 더 세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외형만 변하는 겁니다. 그런 거나 진화시켜보자. 자, 워그레이몬 가자. 나 워그레이몬 시즌1에서 3마리인가 4마리 만들지 않았나요? 지겹다 지겨워. 왜 또 워그레이몬이야. 얘가 이래요.
네, 이래서 얘를 보여주려고 기다린 겁니다. 이럽니다, 얘가. 아주 난리 부르르 치고 있죠? 블랙 그레이몬이랑은 요란함이 달라. 볼까? 지나갑시다. 잠깐만. 됐습니다. 마우스 빼. 지속 화상 데미지. 아, 블랙 그레이몬이랑 스킬 이펙트가 다르죠. 필살기 이펙트가 다르고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한데. 변했어요. 전투력 똑같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수도 똑같을 거예요. 얘가 치명타가 훨씬 들어가니까 딜 자체는 얘가 훨씬 세긴 해요. 단순하게 이 수치상으로 여기가 더 높은 거 빼고도, 앞딜 빼고도 스킬 때문에 훨씬 세긴 한데, 아, 좀 그렇다. 일단 개수, 스킬 개수 자체는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습니다. 얘가 더 높은데 대신 부가 능력이 훨씬 좋죠. 얘는 치명타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어딨니? 여기에 길드 던전 보시면, 아, 벌써 넘어갔어?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너희들은 나의 치명타 능력을 인정해야 돼. 얘는 치명타가 겁니다. 누가 이리야? 아, 나네. 잠깐만요. 데블몬. 데블몬. 데블몬이야? 데블몬이 후열 공격의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탱커인데 얘가. 탱커인데 후열 공격. 여기 누가 이리야? 아, 그치. 역시 우리 에이스는 달라. 우리 길드 에이스. 이분이랑 누구야? 이분, 이 두 분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지금 접속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걸러냈는데 벌써 35명. 우리 데블몬 같이 강한 게 나와버렸네? 이거 죽겠는데 얘네들? 얘가 턴마다 쓰거든. 한번 볼까요? 데블몬이 나왔네? 데블몬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보이십니까, 님들? 궁극체 나오다가 성수기를 싹 까버렸잖아. 이렇게 데블몬이 위대합니다. 자, 볼까요? 궁극 이펙트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날 때려줘야지 얘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참고로 스킵하면 그냥 끝납니다. 테스트 해봤어요. 그냥 블랙 그레이몬 두 명이야. 이건 이펙트 보는 맛이 너무 없어. 오, 야, 딜 박히는 것 봐. 와, 대박. 대박은 레이디 데블몬데 데블몬이네. 원래 이렇게 안 박히거든요. 박혀봤자, 많이 박혀봤자, 치명타 뜨고 박혀봤자 10%도 안 박히는데 얘는 가차없이 들어가죠, 딜을. 와, 반피 넘게 들어가요. 지금까지랑 차원이 다른데 그것보다 체력이 흐불합니다. 하면 내가 넣은 딜에서 빠져나가는 건가? 야, 보자. 예. 아, 걔 말고요. 아, 머그레이먼 스킬 좀 보자. 아, 야, 기절도 있어? 와, 이분 역시 16급은 급이 달라. 얘기하자, 16급은 차원이 달라요. 역시 16급이야. 단순하게 다음 단계 넘어간 거 외에도, 아, 야, 머그레이몬 스킬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기억도 안 쓰게 하네. 아씨. 얘를 못 보겠다. 아니, 랜덤인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이게 4개 선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같은 편이 죽었는데도 스킬을 못 써. 잠깐만, 왜 못 쓰냐? 같은 편 죽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군 사망 시 74 회복. 아, 좀 적어서 그랬나 보다. 야, 다 줘. 쭉 17. 이 정도면은 이제 되겠지? 보자고. 몇 프로 갔어? 나 아까 4% 갔나요, 한? 4%도 못 갔죠? 3만밖에 못 갔네. 야, 아, 3만밖에 못 갔네? 와, 야. 강하다. 여기서 막히겠는데 확. 블랙 오그레이몬까지는 솔직히 시간 지나면 열 수 있었는데 너무 걔가 데미지를 못 넣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내가 죽이네. 야 대박인데? 오, 야 대박 쌤. 대박 쌤. 근데 이거 버티긴 한다. 신기한 게 공격인 애들한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 야 드디어 맞았다. 아, 좋아요. 아, 못 쓰고 죽으면 안 된다. 제발. 제발 그건 아니야. 못 쓰고 죽으면 안 된다. 제발. 어, 골고루 때려줬어. 아, 감사합니다. 얘가 주변이 얘네 이렇게 셋이에요. 치명타 올라가는 게 보시면은 이게 중간에 두면은 어 이렇게 셋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두면 가장 효율적이겠죠. 여기다 두면은 전열이니까 딜이 좀 덜 들어가고 얘가 최고의 위치인 것 같아. 가자 보여줘 가이아 포스를. 오 딜 진짜 약하다. 이펙트만 하려해. 아 20만이 뭐냐. 토네이더 17만인데 얘가 그냥 일반 기술 쓰는 게 더 들어가. 어휴 아프죠. 얘가 18만인데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펙트만 하려하고. 근데 하긴 워그레이머는 특성이 좋죠. 10% 올려주는 게. 아유, 아 3만씩 회복하면 어떡하니? 아, 4만 2천. 아, 이번 거 센데 많이 세네요, 얘. 오, 야, 이거 고생하겠어요. 저희 길드에서는 못 잡을 것 같고요. 언제 초기화 되죠? 지금 일요일이니까 오늘 초기화 되는구나. 어차피 못 잡네, 그러면. 그렇구요. 오, 야, 센데. 어찌됐건, 근황도 얘기했고, 어그레임 오늘 진화했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죠? 에스트 길드 나 마음에 들어요. 에스트 길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뭐 아기자기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눈 그래 눈 색깔이 노란색이어야지. 다행히도 변하기 전 눈을 봤네요. 얘가 눈동자가 약간 더 크다. 머리카락도 약간 좀 아니 그런 거 아니겠지. 이제 오메가몬 만들면은 없어질 놈이죠. 오메가몬 기대됩니다. 언제 나올까? 오메가몬 모험모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 근데 거기서는 이게 서있는 모습이 안 나왔죠. 아직 서있는 모습은 구현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모습이 구현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 생각하냐면 자, 오메가몬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야, 그대로 나왔어요. 시즌1 때 그 모습으로 얘 정도 키거든요, 오메가몬이. 뭐, 그럼 전이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오메가몬 디자인은 전 시즌에서는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키가 컸는데 가루르몬 일단 있어야 나오겠지. 55개. 이거 엘리트 던전 돌면 나오잖아. 엘리트 던전 한번 돌아볼까? 이거 다음 다음이구나. 다음 다음 뭐 이런 식이고 다음에 돌고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끊죠. 아 정말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화하는 걸 봐야지 난 재밌는 것 같다. 이제 뭐 누구 엔젤우먼 5개 진화시킬 일 없나? 어 실피드몬 진화시킬까? 실피드몬 뭐 들어가지? PVP에서 왕의 전쟁으로 하는 거였죠? 지금 200개씩 있으니까 60개라고 치고 4개니까 50개 110개 아 안되겠다. 어 이거 나 지금 몇 개 있어 만능 조각 130개? 애매하네. 올리지 말죠 뭐.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 이거는 버릴 놈들이기 때문에 로제몬이랑 실피드몬 이게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어 버릴 놈들입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뵙죠. 새로운 이벤트 나오면. 지금 소감으로 뭐 선택할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합금 각성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합금이 다 뭐 다이아? 어 합금 나는 합금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합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 뿅!